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. 한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요리의 대가 장재욱 세계한식연구원장이 오늘도 맛의 세계로 안내를 합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예, 재료부터 좀 보실까요? 이 쭈꾸미, 마른 쭈꾸미지만 이게 베이비 문어입니다. 참 프레시하고 좋아요. 제가 이거 냉동에 있는 걸 사지 않고 이 그냥 생으로 된 거 얼음에 채워 놓은 거를 제가 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머니들 너무 크고 이러니까 가위로 적당히 잡술 만큼의 사이즈로 자르시면 잘 잘라져요. 자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오늘 국수를 비벼야 되잖아요. 국수를 삶아 놓고요. 예. 그다음 여기는 피망. 그런데 요즘 작게 나오는 고추 속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었대요. 그래서 노란색, 빨간색. 우리가 하루에 25가지 이상의 색깔 음식을 다 먹어야 돼. 내가 뭘 먹나? 다 잡술 수 있어요. 여기뿐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. 요거는 양파를 제가 썰어 왔고요. 여기는 파. 파도 이게 항암입니다. 그리고 이 배추를 아까 보셨죠? 사진에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장식용만 아니고 이걸 비벼가지고 잡술 때 이 배추를 이렇게 집어 잡수시면 굉장히 시원한데 이 배추 인돌이라는 물질이 들어서 간암에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, 네,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우리 옛날에 선조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. 영양을 모르셔도 전부 몸에 좋은 것만 다 잡수신 것 같아요.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양념에 이 참기름, 여기 이제 간장, 후춧가루, 그다음 이거는 곱게 갈았어요. 마늘하고 생강하고 예 같이 그 고추장 이거를 서로 잘 배합해가지고 이 낙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같이 무쳅니다. 제가 소개한 재료 그걸 다 같이 넣어요. 같이 넣어가지고 주물려가지고 하루 전에 해도 더 간이 배우고 좋고 금방 해도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볶으실 줄 다 아시죠? 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배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양으로 놓은 거 아닙니다. 이것도 같이 잡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